안녕하세요. 레슨 7 단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along입니다. along은 전치사로서 뜻은 무엇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we took a walk along the river 하면은 Along the river 하면 강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수거로 take a walk 하면은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산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을 따라서 산책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long the river 하면은 강을 따라서 along 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따라서 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자, amazing이란 단어예요. amazing. 자, 원래 amaze라는 동사가 있죠. amaze. 동사 이 동사는 무엇을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amaze라는 동사는 그래서 amazing 하면 놀라게 하는 이라는 놀라운이라는 형용사겠죠. 예. 그래서 예, we had an amazing time. 우리는 아주 놀라운 시간을 보냈다. 어디서?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아주 놀라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 amazing A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관사는 어가 아니라 언이 됐다는 점도 살펴봐야겠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 amusement입니다. amuse. 자, 뒤에 명사형 amusement가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amus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무엇을 즐겁게 해주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의 의미의 동사인데 amusement가 붙어가지고 amusement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미 또는 오락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유의 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move에서 move에서 movement가 됐고요. 그죠? 또 어려운 단어지만, develop라는 동사예요. 발전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development 해가지고, 발전. 이런 의미도 있고요. achievement. achieve에서 ment 붙여가지고, 이런 의미 동사들이 꽤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musement는 오락, 재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amusement park. 그래서 우리는 놀이동산 이런 거를 영어로는 amusement park 합니다. amusement park는 그 놀이동산은 많은 fun rides, 재미있는 탈 것들이 있다,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들과 많다는 의미겠죠? fun rides. 라이드는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죠. 재미있는 탈 것이라는 의미로. 근데 원래 ride라는 동사가 있어요. 무엇을 타다 이런 뜻이죠. 자전거를 타다, ride a bike죠. 오토바이를 타, ride a bicycle, ride a bike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을 타다 할때 ride a horse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은 놀이공원이 됩니다. amusement는 놀이, 재미, 오락을 가리킨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단어는 be full of라는 수거예요. be full of. 자, full이라는 거는 가득 찬이라는 형사죠. 가득 찬. 그래서 be full of는 뭐뭐로 꽉차 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kitchen 과거네 was full of smoke. 그 부엌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득 차 있었다. 자, 다음 단어는 car sick. car는 자동차고 sick은 아픔이라는 뜻인데 두 단어가 합해져서 참얼미를 가리킵니다. 참얼미, 그죠? 참얼미를 하는 이런 뜻이 돼요. 참얼미를 하는 그래서 I get
car sick 하면 나는 차멀미를 한다. 자, if 뭐뭐 하면 I sit in the back. 나는 뒤에 앉으면 차를 탈때 뒤에 sit 앉으면 I get sick. I get car sick. 나는 차멀미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차멀미가 있는, 차멀미를 하는 이런 형용사의 뜻이에요. 자, 다음 단어는요. 다음 단어는 carve예요. 자, carve 하면은 명사로 곡선이기도 하고 동사로는 곡선으로 곡선을 만들다, 곡선으로 가다, 곡선을 내다 이런 뜻이죠. carve 하면 곡선이 있는, 곡선이 많은. 그래서 the road is curvy 하면은 그 도로는 곡선이 많다, 구불구불하다 이 말이죠. 굴곡이 많다 이 말이에요. curvy 하면 형용사입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discover, discover예요. 동사입니다. discover. 그래서 cover는 덥다죠. 그 this는 반이니까 덥지 않으니까 디스커버의 의미는 무엇을 발견하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다. 예. 그래서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discovered 발견해 왔다 이 말이죠. 새로운 별을 하나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참고로 discovery 하면 뭐냐면 명사가 돼요. 발견이란 뜻이 명사 단어가 됩니다. discover, discover, discover. thi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expensive, expensive, cheap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형용사겠죠? 뜻은 어떤 의미냐면 뭐가 값이 비싼 할때 expensive 합니다. 반이어는 뭐가 싼, 그럼 우리는 cheap이란 말을 쓰죠. cheap, expensive는 비싼 이런 뜻이 돼요. My clothes, 내 옷은, 옷들은 are not expensive, 비싸지 않다. 그렇지만 내 옷들, 때에는 그것은 pretty, 이쁘다 이 말이지. 비싸진 않지만 이쁘다 이 말이에요. expensive, 비싼. 자, 다음 단어는 huge. huge는 형용사예요. 아주 큰 또는 거대한 이런 뜻이죠. I had a huge cake for my birthday. 나는 내 생일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큰 케이크를 하나 먹었다 이 말이 되겠죠. I had. eat의 ate랑 같은 의미로 쓰인 거겠죠. 이게 먹었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owner예요. owner, owner. 자, 영어에서 own 이란 동사가 있어요. 무엇을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 물론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무엇을 소유하다. 그래서 er을 붙여가지고 무엇을 소유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소유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the owner다, 소유자다. 뭐에 대한? The land, 그 땅의 owner다, 소유자이다. 그 땅의 인자다, 이런 말이죠. owner,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되겠죠? 자, 또 이제 그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prepare, prepare, prepare는 아주 중요한 동사죠. 잘 나오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다. 그죠? 무엇을 준비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Jane prepare. Jane은 준비했다. 뭐를? 방 하나를 준비했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 guest. 자, guest란 말은 뭐예요? 손님이죠. 손님. 손님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했다. 이런 의미예요. Prepare.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라이스예요. 라이스. 라이스는 쉽죠? 라이스는 명사로 쌀, 밥이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가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R 사운드니까. 발음을 만약에
아, 엘 사운드로 하면 에, 큰일 나죠. 이거는 아, 이 해충, 기생충, 아, 이를 가리켜요. 라이스 하면 여기서 라이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My mom made fried rice. Fry란 동사에서 왔어요. Fried rice 하면은 아, 기름에 튀기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fried rice면 아, 볶음밥을 가리켜요. 볶음밥. 아. 저녁에 볶음밥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나요? Sausage, sausage, 그죠? 소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sausage 합니다. We had sausages and eggs for breakfast. 자, 우리는 아침으로 for breakfast 아침으로 소시지와 계란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ausages and eggs for breakfast. 오케이. 자, 다음 단어는 아주 중요한 기본 동사예요. share 하다는 뭐냐면, share. 소유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나누다. 나는 공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누다, 공유하다. 그래서 let's share this sandwich. 이 샌드위치를 let's share 나누어 먹자, 나누자 이런 뜻이에요. share 나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special하다. special 하면은 뭐야? 특별한 이런 뜻이죠. 특별한.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is pen is special. 이 펜은 special하다, 특별하다 이 말이죠. 특별하다,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나 봐요. This pen is special죠. 자, 다음 단어는요. spicy, spicy. 자, spicy 하면은 형용사로서요. 양념, 그죠? 양념 맛이 강한, 스파이시하다 그래요. 양념 맛이 강한. 그래서 people from India,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식 먹는 걸 좋아한다. 자, 어떤 걸 먹는 걸 좋아하냐면 스파이시 푸드, 양념 맛이 강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한다. 이때 이팅은 동명사가 되겠네요. 러브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양념이 강한 음식들 먹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인도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자, 그다음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stair, stair죠. stair는 쉬운 단어로 계단을 가리킵니다. 계단, stair. 그래서 Shall we go up the stair? 계단에 오를까요? 계단을 오를까요? 혹은 아니면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그래서 shall we 뭐뭐 할까요? 이런 의미죠. Shall we go up the stair? 계단을 오를까요? Go up.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이런 의미가 돼요. stair 계단입니다. 계단. 자, 다음 단어는요. 자, 다음 단어는 stay, stay. 자, stay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머물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how long will you stay here? 여기에 how long 얼마나 오래 머무를 작정이냐 이런 말이겠죠? How long will you stay here?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 이런 의미예요. Stay, 머물다. 자, 그다음 다음 단어도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view. view는 기본적으로 동사로서 무엇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그래서 view가 들어간 단어가 꽤 많아요. 우리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터뷰 공부했죠? 인터뷰. 인터뷰는 뭐예요? 보긴 보는데 서로 인터 서로 보는 거예요. 면접, 면담. 그다음에 보는데 미리 본다 그래서 프리뷰 예습을 가리키죠. 미리 보기 프리뷰.
그 다음에 리뷰란 말도 있어요. 리뷰. 리뷰는 뭐예요? 복습이죠. 다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뷰는 기본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보면 문장을 보면 the view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네요. 전망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는 at the view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그 산의 꼭대기에서 본 전망은 was beautiful 아주 아름다웠다 이런 말. The top은 꼭대기죠. 예, 그 산의 정상에서 본 view 여기다 더가 붙었다는 것은 이게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망은 아름다웠다 이런 말. 아름다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봅시다. 다음 단어는 village, village. village는 자, 명사로 예, 우리가 보통 아, 마을이라고 할수 있죠. 마을인데 small town, 작은 마을을 가리키죠. Village. 자, my grandparents, 우리 조부모님들은 살고 계시다. 어디에? In small village,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시다. 어디에 있는? In 멕시코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빌리지는 타운보다는 작은 마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에 또 단서가 붙었네. Small village, 마을에서도 작은 마을에 멕시코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이게 마지막 단어가 되겠네요. Weight 하면은 명사로 무게 이런 말. 무게.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weigh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로 무게를 달다, 저울을 달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게가 나가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weight 하면은 무게가 되고 또 weighty 하면은 무거운이 돼요. y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weight of this bag 이 가방의 무게 이 가방의 무게 근데 어떤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 포테이를 에 감자가 든이 가방의 무게는 10km 10kg 자 10kg입니다 10kg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뭐라고요? 예, 무게입니다 무게 예, 그래서 weighty 하면은 뭐예요? 무거운 형용사가 되고 weigh 하면 동사가 되고요. weight 하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꼭 그것도 구별해서 알아두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 7과의 단어들을 예, 문장과 함께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연습해서 예, 100%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